자, 그럼 이제 아주 초기 우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언제쯤 어떤 일이 생겼나 이걸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거는요, 100억 년이 지금부터 100억 년이 그런 얘기일까요? 아니면 100억 년 전이라는 얘기겠죠? 그죠? 네. 3 곱하기 10의 17승 초, 아이고, 100억 년 전. 대충 이제 태양계가 생기고 막 그럴 때예요. 예. 그러니까 138억인데 태양계가 42억이니까 뭐 한 90억 년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 전체 나이에서 앞으로 한 앞에서 한 3분의 2까지는요. 태양계가 없는 시기고 뒤에 이제 3분의 1 정도가 태양계가 있는 거예요. 예, 이걸 한 1년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 9월 말까지는 태양계가 없다가 10월 초에 생기고 지금 그런 거예요. 물론 생명은 저 뒤이고. 그렇죠? 자, 그러면서 그 사이에 그다음에 10의 16승, 아까 3억 년, 3억 내지 한 4억 년 정도 그때 이제 처음으로 별과 은하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3억인지 4억인지 뭐 참 딱 집어 얘기를 못 해요. 이게 참 신기한 게요. 태양계가 생긴 그 45.6억 년. 이거 유효수자 세 자리까지 알아요. 우주의 나이도 138억. 세 자리까지 알아요. 근데 생명이 처음 언제 생겼냐? 그러면 그거는 유효수자 한 자리밖에 몰라요. 대개 한 40억 년. 별이 처음 언제 생겼냐? 이것도 한 자리밖에 몰라요. 3억 내지 4억.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별이 생기고 그다음에 태양계가 생기는 그 사이에 이제 별의 내부에서 여러 가지 무거운 원소들이 생겨 가지고 이게 태양계 내에 지금 자리 잡았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훨씬 거슬러 올라가서 한 30만 년 때 상당히 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예. 그전에는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요. 이게 전자가 붙어있질 못해요. 예. 그러니까 중성원자가 안 되고 온도가 떨어지면서 드디어 전자가 붙어서 중성원자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 우주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제 원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화학자들은 이제 신나는 거죠. 이제부터 원자가 생기면 이제 분자도 생길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훨씬 거슬러 올라가서 3분, 이게 또 중요한 때인데 3분이 소위 빅뱅 핵합성이 끝난 때예요. 그러니까 1초에서 한 3분 사이에 수소 헬륨들이 생기고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다음에 1초도 또 중요한 게 1초는 우리 몸에 있는 수소가 생겼다고 볼 수 있어요. 양성자 자체 생긴 거는 한 1마이크로초인데 그때 워낙 온도가 높으니까 양성자, 중성자가 막 왔다고 평형을 이루다가 1초쯤 되면 이제 드디어 안정이 돼요. 더 이상 이게 역반응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수소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한 1마이크로초가 바로 양성자, 중성자가 생길 때고 그러면 양성자는 뭘로 생겼냐?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쿼크로부터 생겼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물질의 기원을 이해하는 이제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이 쿼크를 좀 자세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뭐 물론 입자 물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건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도까지 제가 이해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양성자가 뭐냐, 중성자가 뭐냐, 이것들이 뭉쳐서 헬륨이 됐다. 여기까지 오는데 한 3분이 걸렸다고 말해요. 예. 근데 이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양성자에는 이 빨간 게 두 개 있고 파란 게 하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업쿼크라고요. 업쿼크 둘, 다운쿼크 하나. 중성자에는 업쿼크 하나, 다운쿼크 둘. 그러니까 자연이 이 물질 세계를 만들려고 그럴 때 그 순간에 딱 어떤 플랜을 꼭 가진 것 같아. 예. 양성자는 양성자 뚝 만들고 이렇게 만들지 않고요. 예, 그보다 더 기본 입자를 만들어서 이걸 다르게 조합을 해서 예, 만드는데 그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건 이제 조금 있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걸 이해하는 게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제 쿼크에게 나왔으니까 쿼크에 관한 그 소위 표준 모형을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이 모형을 얘기할 때 우리가 겔만이라는 분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저 위에 실을 먼저 볼까요? There was a physicist named Murray Gell-Mann. 예, 겔만이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있었어요.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물리를 좋아해서 물리학 심포지엄을 많이 쫓아다녔는데 그때 겔만 와서 강의하는 것도 제가 한번 들어봤고 그랬는데 he was a friend of Richard Feynman. 이분들이 칼텍 교수예요. 예. 근데 understanding model he did embark. embark는 무슨 뜻이 잘 안 쓰는 단어죠. 근데 요즘에 지하철에서 embark는 못 듣는데요. disembark는 자주 들어요. 거기서 여러분이 여기서 내릴 때면요. 내릴 준비하십시오. 그럴 때 be prepared to disembark. 그렇게 아주 고차원적인 걸 써요. 요즘에 지하철에서.
예, 뭐 전통차 들어온다 그럴 때 뭐 coming, 뭐 arriving 안 그러고 approaching이라고 그러고 그죠? 근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표준명이라는 게 생길 때 겔만이 얼른 올라탔어요. 아주 초기에, 초창기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cork란 말 이름이 참 이상한데요. The awkward name of cork, cork라고 하는 이상한 이름이 was derived from James Joyce's Mustermark.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겔만에 관한 이제 책을 읽어보면 겔만이 이제 붙인 이름인데 자기가 이 모델을 만들면서 이게 새로운 입자잖아요. 아무도 없던 거 자기가 지금 이론적으로 만드는데 이름을 뭘 붙일까 하다가 자기가 옛날에 읽었던 제임스 조이스의 피네건스 웨이크라는 책이 생각이 났대요. 이런 천재적인 사람들은 그 어려운 책을 또 과학하면서 그것도 읽고 근데 거기에 Three Quirks for Mustermark 그런 대목이 나와요. 나온대요. 마크 대장을 위해서 우리 세 번 만세합시다 뭐 이런 건데요. 근데 거기 쿨크라는 게 나와. 쿨크 마크 이렇게. 네, 그래서 그걸 따다 썼어요. 쿨크가 됐어. 제가 디스인버크 쿨크 마크 했어요. 네, 근데 이거 잠깐 먼저 하고 이리로 갑시다. 그래서 이 소위 표준 모형의 핵심이 뭐냐면요. 여섯 종류의 쿨크라는 게 있다 그거예요. 그다음에 또 여섯 종류의 렙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들이 다 지금 물질 입자들이에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입자들이에요. 예. 근데 차이가 뭐냐면요. 요거는 좀 무거운 입자들이에요. 상대적으로. 렙톤이니까 요건 가볍다는 뜻이에요. 레비티. 그래비티, 레비티가 있잖아요. 그 렙톤이에요. 예. 여섯 종류가 있어요. 근데, 야, 그럼 이걸 다 왜 해야 되냐. 고등학생 같으면 벌써, 아, 이거 왜 해야 되나 그러겠죠. 왜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요 중에서, 딴 건 다 치우고 우리 몸에 있는 거는 아는 게 좋겠죠. 그거 세 가지만 딱 세 가지야. 꼭 가르쳐 드릴게. 여기서 업 쿼크와 다운 쿼크는 우리 몸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원자가 되고 이제 우리 몸에 있잖아요. 그거는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 몸에 있는 거는 전자예요. 그렇죠? 전자고 세 개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한번 들어두면 되고. 그렇죠? 이게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면. 근데 뭐 또 하기는 이것도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뉴트리노도.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계속해서 통과하고 있거든요. 어느 시점에 보면 있긴 있어요. 그래도 그거는 뭐 연구에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요. 그게 세 가지가 있다. 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합해서 우리가 페르미온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힘을 매게. Force carrier라고 했죠. 힘을 매게 하는 입자가 또 네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해서 4,4,16 돼 있고. 여기에 이제 포톤. 전자기력을 매게 하는 광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Z보존, W보존, 이건 약한 핵력을 매개한다고 되어 있고 글루온, 글루니까 강한 핵력, 그렇죠? 먼저 핵에서 양성자들 꽉 잡아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글루온이 있고 있어요. 그럼 이제 조금 놓치기 빠른 분은 가만있어 이상하다 그러죠? 왜 중력이 없냐 이게, 중력. 힘은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 세 가지밖에 얘기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비톤, 그래비톤이라면 이걸 뭐라고 그럴지 제가 난감할 것 같은데 G가 벌써 있어요. 네. 그래비톤이 발견되면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이대로 있진 못해요. 근데 그거는 뭐 당분간 좀 힘들 것 같고. 그래도 이게 파악이 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파악이는 아니고,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 텐데, 그걸 기다려야 되고. 근데 여기 하나가 뭐 또 있죠? 힉스 보존이라고. 이게 바로 재작년에 노벨상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태어날 때, 아까 제가 처음에 빛이냐 질량, 물질이냐 그랬죠? 같은 에너지라도 빛은 질량이 없는 에너지고요. 물질은 질량을 가진 에너지예요. 그래서 질량을 가져야 물질이 되는데 바로 힉스 보존이 이런 입자들에게 질량을 부여하는 입자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게 발견이 됐어요. 처음에 이거 만들 때 이게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솔릿 라인이 돼야 될 거예요. 예. 근데 이거 발견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걸 열심히 찾는데 이게 만약 발견이 되면 표준 모양이 더 아주 확실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 힘을 얻어요. 힘을 얻었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 업, 다운, 쿼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 양성자, 중성자, 뭐, 우리 몸에 들어있는 무거운 원소, 탄소, 산소, 철, 이걸 만드는데 왜 업과 다운이 필요했느냐. 아, 그 과정을 조금만 이제 이해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또 시를 봅시다. In the beginning was a big challenge. 초기에, 초기 우주에 아주 조물주에게 주어진 큰 과제가 있어. 도전이 있어요. 뭐냐. From, how, from quarks to proton change. 예, 이 quark로부터 어떻게 양성자를 만드냐.
중성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while light and matter interchange, 지금 빛과 물질이 막 뭐 그냥 감마선이 그냥 전자 반전자로 되고 같이 만나서 빛이 되고 막 굉장히 다이내믹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빨리 이것들을 잘 해가지고서 빨리 양성자를 만들어야겠는데 이게 도전이에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요. The key was to arrange 이 쿼크들을 이렇게 조합을 하는 거예요. Arrange. Quarks with fractional charge. 근데 쿼크가 특징이 전하가 이게 부분 전하예요. 우리 전하하는 거 중요한 거 뭐죠? 양성자 1, 전자 마이너스 1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쿼크는 예. 업 쿼크는 플러스 3분의 2, 다운은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요. 제가 아직도 상세하게 기억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겔말의 논문을 찾아봤어요. 1962년인가 논문을 찾아봤더니 딱 보니까 그냥 분수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라인들이 있는데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어이, 그렇구나.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어레인지해서 뭘 해야 되냐면요. To nature's advantage. 이게 우주가 자연이 이렇게 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거를 뭘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잘 되면요. 잘 돼서 이렇게 해서 생명이 태어나고 그러면 revealing creates infinite knowledg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저 물질과 역시 대단하구나. 이렇게 될 텐데 초기 우주에서 과연 그게 잘 될지 지금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알겠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봅시다. 일단 시를 볼까요? There was no way 할 방법이 없어요. To be able to say or even imagine 상상도 하기가 힘들어요. 뭐를요? How the quarks would combine 예. 쿼크가 어떻게 조합이 돼서 예,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지 그 전화를 봤을 때요. 이게 처음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 순간에는 저걸 보면 저게 뭐야 저거 어떻게 뭘 하려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상상이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예? 이게 좀 기다려야 돼. 근데 아까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거 처음 생긴 게 10의 마이너스 34승 정도 초예요. 아이고. 그죠? 그 빅뱅의 순간이에요. 순간인데 그때는 저거 뭐 하려고 그러지? 이거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Quark's charge is truly innovative. 이게 정말 창의적이에요. 우리가 뭐 지금 창의, 뭐 경제니 뭐 다 창의성 뭐 얘기하는데 자연같이 창의적인 게 없어요. 이거 굉장히 창의적이야. 보세요. Up quark is two-thirds positive, 그렇죠? And down quark is one-third negative. 이렇게 됐는데 as the particles evolve, 초기의 입자에 진화가 있다고 그랬죠. 하면서 up and down quarks combine 2:1, 2:1로 만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두 배에서 이거 합하면 1이 되잖아요. 이제 to make proton, 1이 됐어요. 그 다음에 they combine 1:2, 1:2가 되니까 0이 됐어, 중성자가 됐어. To make neutron, 2 됐어요. 예. 제가 이거 시 쓰는 걸 굉장히 즐기는데, 이거 지하철서 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걸 쓰는데.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까지 됐는데, 아직도 의문이 있어요. 프로톤이 1을 가졌을 때는 조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전자가 이미 있거든요. 그치? 전자는 마이너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어요. 콜크가 생길 때 생겼어요. 근데 나중에 조합이 되면서 딱 양성자가 플러스 1이 되니까, 아, 이게 마이너스 2라고 만나서 중성원자를 만들려고 그러는구나. 그게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 이해 안 되는 게 0. 0은 저거 뭐야?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오케이. Proton is made to carry charge distinctive. 프로톤의 charge 1 딱 보니까 이건 상당히 눈에 딱 띄어요. 우리 자연수 1부터 2, 3, 4, 뭐 다 갖다 놓고 딱 보면요. 거기서 어느 게 제일 눈에 띄어요? 1이죠. 나머지는 다 1에 그냥 배수잖아요. 그치? 그 양성자가 1을 딱 가지면 아 이게 잘하면 저걸 모아가지고서 탄소도 되고 뭐가 될래나 보다 이런 감이 좀 오잖아요. 굉장히 distinctive예요. Neutron is made to carry charge suggestive.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저게 0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쓸모가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또 잘 생각해보면 뭐가 암시가 거기 들어있어요. 무슨 암시겠어요? 요거는 지금 반발력이 없다는 거예요. 전기적인 반발 안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탄소를 만들어서 생명을 뭐 어떻게 해봐야겠는데, 탄소가 되려면 양성자가 6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핵에. 그죠? 야, 그러면 양성자 2개만 해도 붙이려고 그러면 이게 가까이 가면 반발해서 무한대로 반발력이 올라갈 텐데, 야, 그거 되겠어요? 예.
근데 뉴트론 있는 걸 보니까 이건 전하가 없어요. 근데 반발력이 없으니까 이게 뭐 들어가서 어떻게 자활해서 무마를 해가면서 모건 핵을 만들려나 보다. 그런 지금 suggestion이 들어있어요, 이게 지금. 말이 좀 돼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근데 이게 쿼크라는 게 참 희한한 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무슨 중력, 또 전자기력, 이건 다 달라요, 힘이.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예. 자, a proton or a neutron is almost empty. 이게 텅 비어 있어요. 아까 프로톤을 그릴 때 쿼크 세 개를 그렸기 때문에 그러면 쿼크의 크기는 뭐 프로톤의 뭐 한 10분의 1, 100분의 1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거는 점입자라고 그래요, 점. 점은 또 무슨 얘기예요? 크기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점이 될 수밖에 없냐 하면요. 현재 우주의 쿼크 수를 우리가 추산할 수 있어요, 이거. 우주의 전체 은하수하고요. 학 은하의 별, 천억 개, 그 다음에 질량, 뭐 하면요. 쿼크의 숫자가 나오는데, 이건 뭐 대학교 1학년 수준이면 숙제로 내면 해요. 10에 한 80승으로 나와요, 80승. 오케이? 근데 그 양성자의 크기가 얼마나 하면요. 10에 마이너스 15승 미터예요. 야, 이거 감이 좀 안 오시죠? 이렇게 한번 줄까? 우리는 대개 1m잖아요. 1m에서 10분의 1 들어가서요. 5번 들어가면 10에 마이너스 5승 미터. 그게 무슨 뭐의 크기예요? 우리 예수 선생님 잘 아실 텐데. 이게 세포의 크기예요. 거기서 5번을 더 들어가면요. 10에 마이너스 10승 미터가 이게 원자의 크기예요. 수소원자. 거기서 5번 더 들어가면 이게 양성자예요. 핵, 양성자, 중성자. 그러면 거기에 세 개의 쿼크가 들어있다 그러면 쿼크가 뭐 그보다는 좀 작겠지. 지금까지 온 걸로 봐서요. 10에 마이너스 20승 정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 크기가, 유한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치면요. 거기다 현재 우주의 모든 쿼크를 곱하면요. 이게 상당한 크기가 나오는데,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쿼크가 생긴 게 10에 마이너스 34승 초인데, 그때 우주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한한 크기를 가지면, 그 쿼크가 차지하는 부피가 우주보다 커져버려요. 훨씬 커져버려요. 그래서 쿼크는 할 수 없이 점이 돼야 돼. 그렇죠? 자, 그래서 점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예, 이 양성자의 쿼크 세 개밖에 없다 그러면 양성자는 전체적으로 텅 빈 거다 이거예요. 마치 원자가 핵이 작고 전자에서 텅 빈 거나 마찬가지고 풍선도 사실 텅 빈 거나 마찬가지 똑같아요. 준비 있어요? 그래서 the point like nature is quark's property. 예, 쿼크의 중요한 성질이에요. 예. 그다음에 the space between the quarks is plenty. 그렇죠? 예, 넓은 공간이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unfathomable is nature's subtlety. 참 미묘해. 자, 그러면 이 쿼크 세 개가 이렇게 유한한 크기의 양성자를 만든다는 것을 이게 어떻게 하면 설명하면 좋을까? 예. 거기에서 이제 그 강한 핵력의 이제 특성이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일단 이거 시를 보고서 저거 설명드릴까? 이게 특징이 있어요. 이게 지금 10에 15승 미터니까 이게 바로 양성자의 크기인데, 그러니까 핵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힘이 딱 거기서 작용해요. 그리고 그보다 작아지면요, 힘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아주 쿼크가 자유롭게 막 돌아다녀요. 그리고 그걸 벗어나면 또 힘이 싹 사라지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힘하고 다르잖아요. 예. 특별한 힘인데, 예. 얘기해 봅시다. The strange is the strong nuclear force. 이 힘, 이거. 전기력의 한 110배, 뭐, 137배, 이제 그런 건데요. It operates only at one Fermi distance. 이걸 1Fermi라고 그래요. 1Fermi 거리에서만 작용하고, so the quarks are free. 안에서는 자유로워요. When their separation is less than one, 아이고, Fermi가 잘못됐네. 그렇죠? One Fermi겠죠? One Fermi 이내에서는 그래. 이거를 어떻게 좀 실감이하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어느 날 글쎄 우리 집 앞, 수퍼 앞을 지나가다가 강아지 두 마리가 놀고 있는 거 봤는데, 아주 이쁜 강아지가 둘이 놀아요. 이게 주인 아주머니가 아주 머리를 써가지고 강아지를 묶어놨어요. 근데 길이 줄이 꽤 길어요. 한 5m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둘이서 신나게 놀아요. 묶여있는 걸 몰라요. 그러다가 벗어날라 그러면 힘이 딱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강한 핵력의 특징이에요. 예. 네,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넓은, 그러니까 이걸 강아지가 쿼크라고 보면요. 이 세 개가 모여서 만든 양성자는 거의 지구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돼. 아, 그러니 이게 얼마나 텅 빈 거잖아요. 그래도 이 세 개가
만들어서 우리가 밖에서 양성자를 볼 때는 딱딱하게 느끼거든요. 막 춤도 지키고 그러잖아요. 자유롭게 돌아다니니까 어딜 찔러도 있는 거예요. 이게 코르크가. 그런 거예요. 뭐, 원자도 그렇잖아요. 전자가 막 그러니까 똑같아. 이제 그런 비밀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그러면 중성자 왜 있나 아직도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거 기다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헬륨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건 보지 마시고, 이걸 보세요. 자, 지금 당면한 문제는 뭐예요? 양성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양성자는 수소의 원자 핵이에요. 그러니까 수소는 있어요. 근데 수소 하나 가지고 절대 생명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원소를 좀 만들어야겠는데, 무거운 원소를 만들려면 양성자를 두 개, 세 개 이렇게 합쳐야 되겠는데, 이게 멀리 있을 때 괜찮은데요. 가까이 오면 반발력이 엄청나게 커서 안 돼. Okay, nothing was accomplished by proton-proton collision. 그러니까 초기 우주에서, 빅뱅 우주에서 양성자들이 충돌을 확 했죠. 막 온도가 높기 때문에 하는데 안 돼 붙질 않아요. 반발했어요. 그렇죠? Because there was an enormous repulsion. 반발력이 커요. 근데 as proton and neutron approached within one Fermi distance, 양성자가 아니에요, 이번에는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1페르미 거리에 이렇게 접근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제? 됐죠? The strong nuclear force operated between quarks. 아까 요 안에서는요, 자기 자체 내에서의 세 개의 quark. 여기도 세 개의 quark이 묶어주는데, 이게 이렇게 접근하면, 이번엔 이쪽 quark과 이쪽 quark가 1페르미 거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묶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저게 되려면 중성자가 0이 아니면 그거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여기 있지 보니까 드디어, 야, 코르크가 그런 전화를 가지고 태어난 게 이제 이해가 됐어. 아, 그래서 중성자가 되라 그랬구나. 그래서 중수소를 만드는구나. 중수소를 드디어 만들었어요. 아직은 무거운 원소 아니에요. 아직은 수소예요. 그렇죠? Okay. And proton neutron produced deuterium. 이게 중수소예요. 근데 which with another neutron made helium. 여기에 프로톤이겠구나. 그렇죠? 예, 프로톤 하나가 더 들어가면 헬륨이 될 거고 중성자가 하나 더 붙으면 헬륨 4가 되고 이런 식으로 예, 헬륨이 되는데 그래서요. 예. After 3 minutes duration. 3분 동안 이거 막 충돌하고 하다 보니까 예, 드디어 이 헬륨이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Thus completing The Big Bang Nucleosynthesis. 이게 빅뱅 핵합성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중성이 아니면 절대 안 되고요. 그게 중성이 되려면 코르크가 그런 전하를 가지고 태어나야만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야, 근데 그거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고서 그걸 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정말 인과관계가 좀 명확히 보이는 좋은 케이스고 제가 이걸 왜 실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게 되려면요. 이게 중요한 그 디딤돌이에요. 예. 여기서 저기 한 10m 이게 냇물이 흐르는데 뒤에서 저기 쫓아오고 있어. 이걸 이게 도저히 건너뛸 수 없어. 근데 가운데 5m 거리에 지금 디딤돌이 있으면 이걸 짚고 넘어가잖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우주 역사에서 이거 생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중성자 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발견해서 노벨상 받은 분이 이거 헤럴드 유리단 분인데 이 분이 요 밑에 가서 콜롬비아 대학에 계실 때 여기 가서 이제 같이 연구를 하고 그랬던 분인데 맨하탄 프로젝트가 뉴욕 맨하탄에 있다가 이제 막 그 건설 하면서 실제 테스트하고 하려고 하니까 이거 뉴욕에서 하다가 위험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시카고로 옮겨오면서 이 두 분이 같이 시카고 대학으로 왔고 이 클라이드 허치슨이라는 분이 제 박사학위 지도교수였어요. 그래서 유리가 나한테는 이제 두 단계다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저 유리가 몇 단계가 돼요? 이제는 세 단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저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요. 세계 인구가 진짜 6단계면 다 된대. 진짜 나 이제 믿어져요. 저걸 생각하니까. 예.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빅뱅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것까지 했어요. 예. 했고. 요것까지만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 그 3분 후에 상황이 뭐냐면요. 이게 그 옛날에 유명했던 광수 생화가 많은데 원전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브가 아담 보고 자기 나 사랑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광수가 한참 멍하고 있다가 야 너밖에 누가 있냐 그랬어요. 이게 초기 우주가 그랬다고 해요.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어요. 네, 둘밖에 없어요. 3대 1의 비율로.
그래서 그때 핵합성 식을 한번 써보라 그러면요. 아주 간단해요. 두 개의 양성자가, 두 개의 중성자가 이렇게 조합을 하면 헬륨이 돼요. 돼요. 근데 이제 별에 가면 이게 복잡해져요. 별에 가면. 그 왜 그런 거 아니? 처음에는요, 이게, 예, 뭐, 중성자, 양성자가 질량이 거의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같다고 거의 생각을 했는데, 정확히 재보니까요, 양성자 저기 전자 질량을 합한 게 중성자보다 가벼워요, 무거워요? 얼른 해보세요. 중성자가 무겁죠? 그 얘기는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더 불안정하다는 뜻이에요. 에너지가 높다는 뜻이거든요. 높으면 불안정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중성자가 붕괴를 해요. 그걸 우리가 베타 붕괴라고 그러고, 그게 반감기가 15분이에요. 그러니까 15분만 있으면 반으로 팍팍팍 줄는데, 그때 저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며칠 걸려서 해보자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다행히도 3분 사이에 이걸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오래 기다리면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초기 우주 급격히 팽창한 우주잖아요. 그치? 팽창하면 온도가 떨어지고 밀도,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그래서 이 3분 사이에 이거 했다는 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그거예요. 자, 이 3대 1의 비율로 우주 전체에 걸쳐서 관찰이 된다. 이제 그 얘기고, 빅뱅 핵합성은 이제 여기까지인데, 그리고 보니까 아, 쿼크로부터 양성자가 생길 때 우리는 아, 이거 수소가 생겼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 몸에 들어있는 모든 수소는 거기서 왔다. 그런 얘기예요.